회수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거든요. 해외 신청도 해가지고 지금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나 해외 이렇게 처음 받아보거든요. 돈 내고 너무 기대돼. 가서 제가 카메라 켤 수 있으면 켤게요. 스튜디오 도착했어요. 저 이번에 사진 찍을 때 헤어 메이크업까지 결제를 했거든요. 화장 안 하고 가도 되니까 진짜 너무 편했어요. 먼저 토너 패드로 피부결을 닦아주고 얼굴에 남아있는 토너는 부채질로 말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크림 발라주셨어요. 제가 방문한 사진관이 메이크업이 진하게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야 아이돌처럼 강한 조명에도 메이크업이 날아가지 않아서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셨는데 이날 피부 표현이 진짜 너무 예쁘고 지속력이 미쳤더라고요. 1차 베이스로 파데를 아주 얇게 발라주시고 눈화장하고 나면 이제 섀도우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한 번 더 베이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눈화장에 들어가는데 이건 립스틱인가? 제가 정보를 못 물어봤는데 핑크 로즈 컬러를 눈두덩이에 먼저 발라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피부에 노란빛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섀도우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1호 포보스 선정 제법 젠 쿨한 핑크를 사용해주셨는데요. 와 이거 진짜 예뻐요. 사용하자마자 그냥 쿨톤이 되더라고요. 이건 구매 각입니다, 미소들.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넓적한 브러쉬에 묻혀서 눈꼬리를 밑으로 아주 길고 날렵하게 빼주셨는데요. 진짜 길게 빼가지고 아이돌처럼 눈이 커 보이고 길어 보이더라고요. 내 인생 최고로 긴 눈꼬리였습니다. 드디어 가슴이 가장 두근 데는 인조 속눈썹 붙이는 시간이 됐어요. 제 속눈썹 뿌리 밑부분에 붙여주셔가지고 눈 떴을 때 엄청 자연스럽더라고요. 마스카라 픽서로 인조 속눈썹을 내 속눈썹에 붙여준 다음에 속눈썹 집게로 가닥가닥 붙여주셨습니다. 오, 화장하다 보니까 화장대에 제가 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섀도우를 쌤도 사용하시더라고요. 바로 삐아 레디 투 웨어 아이 팔레트 4호 빈티지 플라워. 이건 진짜 컬러가 너무 예뻐서 데일리 섀도우로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거 블러셔로 사용해도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집가서 한번 써보려고요. 아, 쌤이 퍼스널 컬러 물어보셨는데 미소들 제 예전에 검사했을 때 여름 쿨톤 나온 거 아세요? 저 여태 봄 웜톤인 줄 알았는데 와 내가 쿨톤이었다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불고데. 역시 이래서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건가 봐요. 진짜 속눈썹이 미쳤어. 아이돌 속눈썹 아니에요?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눈썹은 자연스럽게 쉐딩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펜슬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눈화장 다 하고 나서 한 번 더 파운데이션을 발라 피부를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쌤이 조합하신 더블웨어, 비비크림, 꾸쉘 파데 이 조합이 미쳤어요. 지속력이 너무 좋고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저도 한번 사용해보려고요.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 파우더는 따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메이크업 쌤이 지금까지 메이크업한 분들 중 피부가 가장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각질이 없냐고? 나 역시 스킨케어 유튜버인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펜슬 컨실러로 눈 밑을 밝혀준 다음에 핑크 컬러 섀도우로 미트인가 애교살을 만들어주셨어요. 와, 애교살 그리자마자 눈이 확 커지는 거 보이나요? 나 이래서 애교살 메이크업 포기 못하잖아. 블러셔는 크림 타입으로 앞볼, 코끝, 턱끝에 발라서 전체적으로 톤을 조화롭게 맞춰주셨고요. 저희 평면 코를 쉐딩으로 열심히 조각을 해주셨습니다. 내 투턱 제발 사라져주라. 드디어 마지막 립! 모든 립에 투명 글로스를 섞어서 발라주셨는데 진짜 탕후루처럼 입술이 너무 예뻐서 사진도 진짜 잘 나왔어요. 헤어는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셨는데 완전 발레코어 느낌이 나는 거 있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던 헤메였습니다. 저 촬영 다 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꼬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이따가 완성본 나오면 보여드릴게요.